교회적으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봅니다. 오늘은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것을 잃을까 조심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누가 가진 것이 없어질까 철저히 간수하며 물셀 틈 없는 방비를 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늑한 힘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떠한 영원한 가치가 나에게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교영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코헬렛 3장의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날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땐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를 잘 타고나야 성공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메뚜기도 철이 있다. 사업이나 장사도 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는 삶이 여러 부분이 다 그런 듯 보여집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구원의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선지자는 그날 시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일대로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점차 잃어가며 평범하고 잡다한 삶 사이에 매몰되어 예수님과의 재회 같은 것은 아예 잊어버린 소유의 신자들에게 새롭게 긴박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두 가지 경향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례 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 열심한 마음에 사로잡힌 일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오늘 이 순간은 나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찬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러한 열심과 탐욕은 봄바람에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대체로 두 가지 형태의 두피를
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생활과 달림살에 파묻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한 총결산 보고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현실 속에 뿌리박고 생활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달파 삶의 모든 것을 피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그날과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안과 초조함을 맛보셨습니다. 조용히 참해. 구원받은 노아처럼 맷돌질하다 살아남은 여인처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때요 주님의 재림을 겸손히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라 새해를 시작했고 멀지 않아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해야 하겠고 어떻게 하면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서 어두웠던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생활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신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거리나 살림살이로 정신을 빼앗겨 주님과 무관하게 나의 생활만을 즐겨서도 안 되며 복음의 진리가 요구하는 갈등이 싫어서 도망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상사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나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음의 분단 속이 잘 되어 있는가를 살핀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희생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부딪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끊임없는 진정한 생활 방송과 하느님 나라의 정의에 대한 용감한 탐구야말로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대림 시기를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